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. 사실 구독자들이랑 같이 하는 거니까. 쓰레기 집에 살던 사람들도 사실 다시 한번 찾아가면 다시 그 제자리로 돌아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. 오늘 보자고 한 거는 말해주지 마요. 좀 재미없잖아. 그럴까? 일단 저기가 처음 한 게 너무 많아. 어떤 인생을 살아온 거야?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항정살을 처음 먹어본다는 거야. 나는 사실 그랬으면 좋겠어. 네가 어머니한테 나 이제 집에 집 밖으로 이제 나왔습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것만으로도 네. 어머니한테는 난 이거 새해 선물 이거만큼 좋은 게 어딨나 싶기도 해 사실 그렇지. 그럼 이모도 얼마나 좋아하겠어? 네. 그잖아. 준호 형이 안 괴롭혀? 네. 잘해줘? 네. 협박 당하는 거 아니야 지금? 아니. 난 춥다 가자 이제 일어나자. 갑시다. 가서 재혁이 머리부터 자르고. 아무튼 부담되게 기판을 찍어야 돼요, 여기? 그냥 손 이상해, 없지? 없다. 얼마나 찍어야 되는데? 찍어, 찍고 짜는 게 훨씬 낫네요. 좋다. 네, 명절 잘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몰래 쓰지 마, 그래. 야, 사람이 달라 보여. 어? 인물 산다야. 좀 어때요, 머리 자르고 나니까? 어색해요. 어색해요? 네. 너 머리 좀... 제일 중요한 거. 이것이 얼마 만에 와봤어? 미용실도 한 4년? 어? 와, 무마하마 다. 아, 야, 아예. 무마하마 가전이야. 이게 머리가 옆에 머리가 안 뜨긴 해. 아, 이렇게 하니까 완전 애때네. 애기지, 애기지. 고딩인데 29이면 어떻게 형 애요? 애기지, 20대면 애기지. 하긴 우리랑 뭐 거의 띠동갑이니까. 부럽다. 확실히 머리를 자르니까 사람이 달라 보이네. 조그맣게 뭐가 이렇게 있구나. 엄청 많아 형님. 야, 신발부터 사러 가자. 베이퍼? 그냥 골라주시면. 그래? 난 이게 제일 예쁜 거 같은데? 이거? 신고 싶은 거 신어. 괜찮아. 아, 너무 크진 않아? 네. 사이즈는 이게 나으실 것 같은데? 이거는 양면으로 뒤집어 입으셔도 상관없거든요. 아, 네. 오! 위에도 백 사이즈 괜찮으시죠? 잠바 어때? 네, 괜찮. 좋은 것 같아. 바지 주고 가요. 네, 바지 주고. 안 오시면 더 안 오시면 더. 봐봐. 아, 패드도 괜찮네. 허브로 하나 더 주면 되겠네. 야, 나야 뭐, 나도 나이 코스 있는데. 오, 흰색도 잘 어울리네. 이것도 사. 오, 이것도 괜찮네. 흰색으로 입으셔도 되고. 이것도 이쁘네. 네, 훨씬 낫다. 형들 쇼핑 길게 안 해. 네. 너무 상관없네. 입고 가시는 거 3개, 그리고 가져가시는 거 집업까지. 네. 할부할까요? 네, 들어와, 엄마, 네 거니까. 예쁘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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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
잣대 빼고 강내고 머리 깎고 네. 옷 사고 사본 지 얼마나 됐어? 군복이 오라 안 군복이 사는 거야 이 새끼야 나를 설날이니까 네. 어머니 그래도 그 병원에 계속 갇혀만 계시니까 네. 저 준호 형이 저 그 과일하고 해가지고 어머니 당뇨 좋은 걸로 이렇게 쫙 살 거야. 네. 그거 들고 가가지고 네. 어머니 제육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. 이제 네. 이제 집안에서 벗어나서 이제 어머니한테 효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. 그래서 인사하고 네. 건강하게 잘 있는 모습 딱 보여드리고 와. 알았지? 네. 어. 너를 아끼는 사람이 벌써 지금 몇 명이냐? 저거 봤지? 영상 구독자 네. 구독자들이 영상에도 댓글로 재우기도 응원하고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이 아마 너를 같이 키우는 느낌일 거야. 키 세 개. 이거 바구니 뭐가 큰 거 없어요? 인사 잘하고. 네. 기다릴게. 네. 16시 1분. 제가 해야 될 거죠? 네. 예. 얘네는 이쪽에서 하시면 됩니다. 과일 나눠 먹든지 딸기는 엄마 먼저 먹어. 괜찮아 손. 발랐어. 고마운 형님들이 있어. 그 형님들이 나 일시켜주고 밖에 나오게 도와주셔서 지금 머리도 깎고 옷도 네. 들어가신 거예요? 네, 네, 지금 가고 있어. 저기로 가. 잘 보고 왔어? 네. 어머니 잘 되죠? 네. 잘했어. 어머니 좋아하셔? 네, 놀라셨어요. 뭐에 놀라셔? 못 알아보셨어? 못 알아보셨어? 네, 머리 보고 못 알아보셔. 내가 못 알아볼 것 같더라. 네. 네.